네,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19강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에서의 멋있음의 의미,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은 이 conflicting desires라는 말이에요. 이 상충되는 어떤 욕심, 욕심이 상충이 된다. 이건 약간 밥을 먹으면서 밥이 남아있으면 하는 거. 내가 밥을 퍼먹고 있는데 밥이 남아있으면 하는 거. 약간 이거 폭식증 걸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네, 모순 덩어리. Hoping to look great. 좀 좋아 보이고 싶은데, 멋져 보이고 싶은데, but look like no effort was made. 어떤 노력도 안한 것처럼. 우리들 이런 적 많죠. 네, 엄청 꾸민 건데, 꾸며서 예쁘고는 싶고, 잘생기고, 멋있고는 싶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안 꾸몄는데 되게 멋있네. 이런 생각. 약간 쌩얼인데 멋있네. 사실은 화장한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죠.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되겠고 어쨌든 가보죠. A friend of mine,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란 뜻이죠. Who was about to go out on a date?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who 나온 거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 대수로 바꿔서도 상관없고요. 그다음 요거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죠. 막 뭐뭐 하려 하다. Go out on a date라고 하는 것은 데이트를 이제 막 나가려고 하던 내 친구 한 명이 asked me 나에게 물어보았다. What I thought of her outfit. Outfit은 외모예요. 그러니까 의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의상에 대해서 What I thought.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What 나온 부분은 암기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Before I could reply.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추가적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I want to look good. 나는 멋있어. 예뻐 보이고 싶어. But I want to look like. Look like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That 이하처럼 보이고 싶어. I made no effort whatsoever. Whatsoever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무엇이든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make effort라는 표현이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no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these conflicting desires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저런 부분, 내가 열심히 꾸며서 예뻐 보이고는 싶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떤 노력도 안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상충한 욕구, conflicting desires라고 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 lie, 오단어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lie는 놓여 있다라는 뜻이요. 기억하세요, 놓여 있다.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놓여 있다라는 뜻도 있죠. 두 개가 되겠죠. 예, 알아두시고 레인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레인은 놓다라는 뜻입니다. 놓여 있다가 아니라 놓다. 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안 되고요. 라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좀더 공부할 게 있는데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할게요. At the heart of the ascetic virtue of cool이요. cool이라는 그 멋짐이라는 이 aesthetic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적인 덕목의 중심에 놓여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멋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미적인 것으로 봤을 때 위에서 말한 이러한 욕구가 중심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말이 좀 어렵지만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도치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써놓도록 할게요. 이게 전치사 구를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At the heart of the aesthetic virtue of cool lie these conflicting desires. 요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네, 이렇게 써놓으시고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라이잖아요. 네, 요거 대신에 두 라이. 자, 요거는 안 돼요. 요게 맞는 거고 밑에 건안 된다. 이두 가지 일단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At the heart of the aesthetic virtue of cool이라는 전치사구 도치거든요. 부사고 도치. 부사고 도치를 시킬 때는 동사가 일반 동사를 하더라도 둘을 쓰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어 도치 같은 걸할 때는 둘을 써서
도치를 시키는데 전치사구 부사구도 칠 때는 그냥 동사를 바꿔줘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여기 맞는 거고 둘을 쓰면 틀린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다음. Many of us work hard at looking cool, monitoring shift in fashion. 자, 여기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carefully choosing. 그다음에 자, 이두 개가 분사 구문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분사 구문. 이 문장 봐봐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뭐예요? At looking cool, 멋져 보이는 것에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1번 하면서 2번 하면서가 돼요. 알겠어요? 1번 하면서 2번 하면서. Monitoring shift in fashion, 패션의 이동, 어떤 변화가 되겠죠. Shift는 여기서 패션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carefully choosing clothes, 이러한 옷들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면서.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that과 여기 that도 중요해요. 이두 개의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clauses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예요. 첫 번째, that are not behind the trend예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은 옷들을 선택하면서. 됐어요? 자, 그다음 that express our individuality, 우리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옷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해가세요? 다시. 어려워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들 대부분은 멋져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패션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됐어요? 그다음 유행에 뒤떨어지는 지지 않는 옷을 선택하면서. 또한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옷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행에는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유행하는 옷을 사고 싶은데 사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와요. 동시에 simultaneously positioning us within the privileged subgroup of people who are in the know. 이건 무슨 말이냐면 who are in the know는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션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Privileged subgroup. Privilege가 특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권을 가진 소집단, 이게 되는 거죠. 특권을 가진 소집단 안에 우리를 포지셔닝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를 데려다 주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세 가지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패션 트렌드를 주시하고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개성을 살려주는 옷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잘 알고 있는 뭔가, 이건 약간 인싸 같은 개념이에요. 예, 인싸들의 특권층에 우리를 잘 갖다 놓으면서. 갖다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 정도로. 여기 해석이 조금 이상해요. 예, 해석이 좀 이상한데, 제가 해석한 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어법 다시 공부할게요. 중요한 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that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랑 이렇게 똑같이 클로즈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콤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콤마가 있으면 원래 위치를 써야 되는데 위치를 쓰는 게안 되냐. 위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은 없는데 that도 안 틀려요. 그게 중요한 거죠. 원래 위치 뒤에 that을 못 쓰지만 여기서는 여기 that과 연결되는 that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틀리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분사구문 기억하시고, 여기 ing는 while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접속사 다음에 역시 분사구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거기까지 공부해 놓으시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simultaneously, 이 단어 동시에 란 뜻이죠. 동시에. 이거는 at the same time. 네, 요거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spontaneously. 이 단어 알아두세요. 이거는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오케이? 얘랑은 다른 단어죠.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단어로 유의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여기 ing, that, while, ing. 어법은 여기 공부하시고요.
자, 그럼 그런데 ye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who succeed in wearing what is fashionable also fail to be cool. What is fashionable? 뭐죠? 유행을 따르는 것, 유행에 민감한 것 이거죠. 이것을 입는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멋져 보이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패션의 동향도 막 보고 그다음에 멋있는 옷도 골라서 입고 그러면서 막 인싸 그룹에 막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도 그래서 패션을 트렌드를 잘 유행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멋있지는 못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자기가 맞는 거,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입어야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용실 가서 왜그 누구 머리 해달라는 거가 똑같죠. 예, 강동원이랑 똑같이 머리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미용실 그 미용사분이 웃으시는 거죠. 머리만 똑같으면 뭡니까? 강동원은 삭발해도 멋있는데. 그죠? 예. 됐고요. 자, 다음. 요거는,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는 외워두세요. What is fashionable? 유행에 따르는 것. 이런 의미로 명사절 알아두시고, 여기는 이렇게 끊어두시고, 동사, 주어 표시는 꼭 해놓으시고요. 됐죠? In fact, 사실상 trying too hard to cool, to look cool, 멋져 보이려고 너무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은 can be the very thing. 여기서 the very는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That prevents us from being cool. 이 부분은 이제 빈칸 출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너무 심하게 애를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알아두시고요. 또 어법상으로도 중요한데 이거는 prevent A from ing 구문이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죠. prevent A from ing. 자, 요거 대신에 stop을 쓸 수도 있고요. block을 쓸 수도 있고요. 막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keep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필기부터 좀 해놓을게요. It seems that genuinely cool people are effortlessly cool. 자, 그다음 genuinely cool people seem to be effortlessly.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원래는 이 문장이에요. 예, 원래는 이 문장인데 이 seems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that을 빼고 예, 중간에.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형태를. 똑같은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 문장을 이제 단문으로 바꾼 거죠. 예, 이것도 알아주세요. Genuinely cool people을 주어로 써서 seem to 이렇게 단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둘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해석을 해보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하세요. 이 seems that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진짜로 이건 진짜로 이건 really, really. 진짜로 멋진 사람들은 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이죠. 예, 찐으로 멋진 사람들은 effortlessly cool. 노력하지 않고도 멋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굳이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 왜 가만히 있어도 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뭐 잘생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약간 씁쓸한데 어쨌든 진짜로 멋있는 사람들은 막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됐어요. 여기에 도치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what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거는 왠지 이 질문은 서술이나 뭐 문장 쓰는 거 예, 이런 것들 바꿔 쓰는 것까지 확실하게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19강 4번 수업 마치겠습니다.